해외 콜센터를 두고 투자 리딩방 등의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피해자만 61명, 모두 남성들이었는데요. 피해액이 65억 원에 달합니다. 해외 현지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한 한국인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들로 해외 취업이란 말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남성에게 체포영장을 내밉니다. 해외 범죄 조직의 콜센터에서 일했던 한국인 남성입니다. 총책이 중국인인 이 조직은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한 카지노 건물을 통째로 사들여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갖춘 콜센터를 두고 투자 리딩방 사기 등을 벌였습니다. 콜센터 상담원들의 국적은 한국과 일본, 중국 등으로 다양했는데 데이트 앱을 통해 여성인 척 같은 국적의 남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채팅과 전화로 친분을 쌓은 뒤에는 주식 투자를 권하거나 연애를 빙자해 돈을 가로채는 일명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였습니다. 주식 관련 호기심이 있다라고 하면 주식 투자 사기, 암호화폐 관련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사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투자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뭐 조건 만남 사기 또는 몸캠 피싱 사기. 특히 현지 콜센터에 있던 한국인 상담원들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 항공권과 숙식은 물론 한 달 급여가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이란 말만 믿고 해외 취업에 도전했다 범죄 조직에 연루된 겁니다. 캄보디아 현지 콜센터에서 탈출한 청년을 통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 조직의 국내 모집 총책과 상담원 등 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피해자만 61명으로 대부분 40대 남성. 피해액은 65억 원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 넘게 빼앗겼습니다. 자꾸 돈을 입금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당신이 버는 돈은 뭐 얼마밖에 안 됩니다. 뭐 그러면서 자기도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번역기 불린 그런 말투였어요.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인 총책 등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